2 hours later. 너 나 좀 꺼내 봐. 거기 좀 있는 거 밥부터 먼저 먹으러 갈게요. 중화비빔밥 먹으러 갑니다. 진짜 깊은데 크게 짜지도 않아. 어. 근데 되게 큰 살을. 엄청 진해요. 오 진짜 진짜 맛있겠다. 맵고 짤 줄 알았는데 짜지 않아. 난 짠 게 너무 신기하다. 내 기다림에 고생받았어. 약간 1.5인분? 아닌가? 더 많은가? 7,000원인데 7,000원보다 좀 더한 가격. 값어치. 잘 먹었습니다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진짜 추천해요. 밥알도 소스가 많이 들어가서 되게 진하면서 고슬고슬하고 맛있었고 먹고 나니 행복해요. 추천. 저한테 대구 지하철권은 동그라미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. 저 지금 굳이 교통카드가 있지만 사서 동그라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게요. 건너주입니다. 잠시만 동그라미 안 나오나요? 아, 오!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. 동그라미야! 동그라미야! 구독자분한테 사과해! 여러분 동그라미예요. 미친! 우와 되게 예뻐. 찍는 거 아니야?
바람이 호수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서 여기는 시원해요. 가을 날씨 같아. 추워요.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와장창이다. 이거 모자이크 해야 되나? 너 좀 안전바에는 손을 띄우세요. 자리에 앉으시면 안전바에는 손을 A few moments later. 이거는 여러분 경험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 그럼 어쩌다 보니 소화 운동이 됐어요. 맞아. 다리 운동이 돼버렸어. 나는 오늘 저녁에 찜갈비를 먹을 것이다. 먹을 것이다. 우츠, 제발 저기 좀 가보자. 야, 여기 진짜 감성캐 오진다. 좀 봐봐. 제가 찜갈비 집들이 늦게까지 할 줄 알고 새벽까지 한다고 뿐이한테 불화를 쳤어요. 네, 10시까지밖에 안 했네요. 다들 지금 10시라 꼭 하나 문 열고 11시까지 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왔습니다. 짜글짜글해 보이는데 달달한 매콤함이에요. 그냥 매콤. 매콤보다 달달이 조금 더 센? 맞아. 하나.
참기름? 중국비? 밥? 쌈싸 먹으니까 맛있어? 마늘이 다 했다. 김치 이렇게 싸서 고기가 은근히 기름기가 은근히 기름기가 고기 넣고 백김치도 넣고 마늘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살짝 느끼했거든요 지금은? 근데 백김치 먹으니까 진짜 짭짤하다. 백김치랑 마늘을 싹 잡아줘. 마늘? 마늘 괜찮아? 생마늘 안 매워? 나는? 우주? 나는 안 매워. 쌈을 싸먹을래. 한 번 먹으면 되겠지? 그래?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. 나는 손질 겪어봤지. 좀 매워. 혹시 어렵게 먹지 마. 감사합니다. 네. 야, 우리 손등덕이다 우리. 짠, 짠. 소스는 없지만. 고기랑 밥을 비벼서 싸. 감사합니다. 진짜 잘 먹었어요. 진짜 맛있다. 마늘 백김 마늘 백김치 쌈 싸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씻고 누웠고 오늘 일정은 마무리. 내일을 위해서 고양이를 키우다 자겠어요. 안녕.